동아체육관 관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? 1,400명이요. 그러니까 이 1,400명은 이런 거야. 언제쯤 관장님이 나를 한번 봐주실까? 이렇게 막 눈치를 계속 보면서 눈에 들기를 기다려야 돼. 1,400명 중에 이 관장님 눈에 든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?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어려운 일이죠. 그치. 하늘의 별 따기야. 그래서 며칠 나오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대. 그런데 수없이 드나드는 이 관원들 사이에 공기의 흐름을 거스르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. 바로 이 청년이야. 눈빛이 약간 좀 매섭다고 느껴지는? 오! 많이 봤는데? 많이 봤지? 예. 성만 알려주면 알 것 같아요. 김득구! 야! 이름은 김득구. 17살이야.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도 항상 체육관에 있어. 그런데 문제는 복싱이랑은 영 거리가 멀어 보여. 듣고 이 몸 자세가 약간 이렇게 이 목이 짧아가지고 키가 적은데다 겁이 좀 많았어 그때는. 키도 좀 작고 주먹도 영 약해.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소년 김득구는 항상 체육관에 가서 지칠 줄 모르는 폭풍 둘러기. 원투, 레프트, 라이트. 혼자 구석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데 눈빛은 이미 챔피언인 거야. 그리고 득구가 아령 운동할 때 이걸 꼭 가져왔어. 응? 줄? 이걸 어떻게 할 것 같아? 여기다 끈을 묶고 복싱을 하나요? 무슨 모래주머니 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감아놓고 이걸 입으로 들어올리는 거야. 턱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랬대. 턱 힘? 아, 알겠다. 맷집이구나, 결국에는. 아, 예. 그게 다가 아니야. 체육관 앞 나무에는 큰 타이어도 매달았어. 그리고 그거를 야구 배트로 있는 힘껏 펑! 펑! 팔 힘 기르는 훈련인 거지. 자, 이 친구 이쯤 되면 뭔가 범상치 않지?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눈이 한 번 더 가게 돼 있어.